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두 군데 인도를 그렇게 라이딩을 할까 합니다. 그 라이딩 코스는 그 MTB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좋아하시는 코스고, 그 다음에 또 걷기도 좋은 코스고. 자, 이제 합류 지점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합류지 임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될것 같은데, 이게 풀페이스 좋은 점이 확실히 덜 추운 것 같아요. 이 얼굴이나 이 머리가 확실히 덜 추운 것 같은데, 단점이 불을 너무 꽉 졸라매니까 이게 발음할 때 조금 약간 어눌해요. 이렇게 불을 꽉 양쪽에서 누가 손으로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이나 여러모로 촬영할 때는 좋지 않을까. 멍멍아, 멍멍이 치고는 굉장히 큰 개네. 두사경 같은데. 지점에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저수지 네온탁이라고 써 있는 여기에서 합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도착은 안 하셨네요. 저희가 빨리 왔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좋다. 매화인가 보다. 매화 맞네. 그죠? 향기가 코로나 여파가 아직까지 오는 거 아니야? 향기 나네. 매화 향기 나네. 매화다, 맞다. 그쵸? 하동에 매화 지금 막 피거든요. 지금 구례랑 하동 매화 맞아? 아이고. 아이고, 그냥 시트가 이게 소파예요. 자코모예요, 자코모. 자코모. 주무시는 집. 주무시면 안 되겠구나. 주무시는 집. 아이고, 오랜만에 그냥. 오늘은 형님 순사 컨셉이구만, 순사. 순사 컨셉, 순사. 컨셉을 싹 바꿔. 순사 컨셉 완전히 지금. 순사 컨셉. 케브라 바지로. 케브라 바지에 저거 전투화. 지금 딱 순사 컨셉, 순사. 체코 순사. 이게. 튼튼해. 바람도 차단이 돼. 예, 방탄 소재. 예, 부드러워. 부드럽고 딱딱하지 않고. 잘 어울려요. 달아도 이게 잘 안 닿는다고. 케블라가 방탄이라, 원래. 지크도 없고, 이건 전부 그냥. 야. 방송 방식으로 그냥. 기가 막혀. 정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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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혀. 자, 곱다, 고 아주 색깔도. 완두콩 색깔에, 빨강 색깔에, 삼선이에, 곱다, 고아. 이제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자, 가겠습니다. 천천히. 자. 아이고, 날씨 좋다. 자, 오르막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인도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 길은 지금 이 부분은 쿵카
콘크리트로 깔려 있는 길인데 이제 가다 보면 흙길도 나오고 자갈길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큰 바이크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인도고, 이렇게 작은 바이크들은 타기가 용이하죠. 아무래도 착지성이나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에이프가 두 대 있는데 그 삼선이, 그러니까 삼선이로는 이 길을 자주 왔어요. 근데 제가 이놈으로는 지금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래, 테스트할 겸해서 일부러 얘를 타고 나왔는데 뭐 생각보다 굉장히 지면을 잘 잡고 올라가네요. 지금 보니까 조금 내리막이니까 속도를 약간 줄여야 돼요. 굉장히 고즈넉하에서 제가 여기서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그 차박했던 영상 있잖아요. 여기 정상 부분에서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자, 촬영을 위해서 이쪽 길로 저는 멋있다. 재밌다, 재밌어. 이게 또 작은 바이크에 또 이런 참 매력이 있어요. 이게 또 타보면은 큰 바이크만 타시는 분들은 아, 저게 뭐가 재밌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뽈뽀리의 매력이 또 있잖아요. 이런 뽈뽀리의 매력이 뭔가 가볍고 제어가 너무 간단하고 통제 가능하잖아요.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 뽈뽀리의 매력이 아주 한번 빠지면 또 헤어나질 못하죠. 이 뽈뽀리의 매력. 자,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조심조심히 이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재밌다. 재밌어. 아이고, 재밌다. 첫번째 여기서 차박 했었거든요. 여기서. 아, 여기서. 네, 여기서. 아이고, 좋네. 좋아. 이게 인도의 재미가 있어요, 이게. 막 달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쏠쏠한 재미가 있어. 아기자기 귀엽네요. 아기자기 하니 경치 구경도 오고 뒷바퀴가 살살 털릴 때 이게 쫄깃쫄깃해서 옛날 시루길에서 아저씨들 막 뒷부장 자갈길에서 뒷바퀴가 살살살살 이렇게 털릴 때 쫄깃한 느낌이 좋아. 아주 기분이. 아이고, 자, 즐겁게 또 한번 가야지.
좋았다. 일발이고 막 일발 그냥 아주 좋아. 천천히 가세요. 네. 아이고 가보자. 내리막길 조심해야 돼요. 내리막길이 이게 슬립이 잘 나요. 원래 브레이크를 탁 잡으면은 이게 슬립이 잘못하면 날 수 있어. 자, 모드를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나포 인도를 지금 지나서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익산으로 넘어가는 이제 함나 인도 쪽으로 그렇게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 나포면이거든요. 이 전체가 지금. 자, 이제 군산에서 이렇게 고개를 넘어오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웅포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웅포는 행정구역이 익산시 웅포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 사거리를 지나게 되면 이제 행정이 익산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에서 우회전, 여기 보면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쪽에서 지금 이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데, 이 길로 가게 되면 이제 그 함나 쪽 인도를 탈 수 있는 그 길이 나오는데, 그 전에 야생녹차가 남쪽이 아닌 그 야생녹차가 최북단까지 올라가는 그 경계, 마지막 그 녹차를 키울 수 있는 그 경계점입니다. 그래서 한계선이라고 하죠. 더 이상 올라가면 이제 녹차를 재배하기가 힘든데, 여기까지 이렇게 재배할 수 있다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시 인도로 타게 되는데, 이 가는 중간에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처음이라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
녹차를 키울 수 있는 한계선, 더 이상은 이제 녹차를 키울 수 없고 네. 녹차를 재배할 수 있는 마지막 여기 한계선. 아 여기가요? 네 이렇게 녹차를 이렇게 또 중간에서도 녹차 나오구나 이게. 네. 어 저기도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자 다시 이곳에서 이제 쉬고 여기가 최북단 녹차밭이었습니다. 얼른 이제 여기 함나산 임도를 한번 탄 다음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회를 말만 들어봤지 처음 먹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기까지 와는 이걸 먹었나? 네, 저도 항상 지나가면서 먹고는 싶었는데.